네, 일단 공략주를 우리는 지금부터 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일은 진짜 말 그대로 불기둥 종목을 다 잡아가셔야만 됩니다.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대형주 기준에서, 그리고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차분차분하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뭐첫 번째 종목 시가총액 순위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아마도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깜짝 놀라신 분들도.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 종목을 저렇게 많이 넣어놨다고? 많이 넣는 거죠. 원래 변동성 종목을 저렇게 많이 안 넣는다. 근데 시장에 대한 자신감, 뭐 미국적 선물이 밀리던가 말던가, 일단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을 하면서 그 기준에 변동성 종목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지만 세 종목 금양, FNF 홀딩스, 그리고 일동제약 이렇게 세 종목이나 넣어놨어요. 하나솔루션과 현대로템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하반기, 그 다음에 10월 이후 4분기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 23일 이후에 급격히 매수하고, 지금은 이제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한뭐 거래일수로 7거래일 정도의 아주 공격적인 매집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매수 평균 단가보다 할인이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뭐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당장 오늘 변동성도 이제 크게 확대됐던 FNF 홀딩스의 기준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 부분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말 그대로 좀 뭐라 그럴까요? 제한적인 그 거래량 속에 FNF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성이 꼬리가 달리는 경우들이 좀 있죠. 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일단은 거래가 조금 더 수반이 된다면, 확장이 된다면, 거래가 좀더 확대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꼬리 부분은 다소 제한적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오늘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FNF 홀딩스 같은 경우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같이 들여다볼 거고, 금양의 경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 2조 4천억까지 올라왔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하반기에 어마어마하게 땡겨놓고 800만 조의 전환 물량을 전부 아마 행사에서 아마 표현을 팔아먹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사모펀드 쪽에서도 300만 주 이상 한 400만 주 가까이 나온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기타 창구들을 통해 가지고 물량들이 많이 출하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그 금연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어떤 그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더 줘야 돼요. 재료라고 인식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 만약에 그들이 이제 앞전의 흐름에서 콩고하고 이제 리튬 광산 부분에 대한 MOU 체결하고 본계약 체결한 부분이 전환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이제 마감이 된 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강력한 어떤 보도자료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죠. 마지막 나온 게 이제 부산 쪽에 생산 라인 확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이슈로 불거지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이 재료인 것처럼 이제 확장을 시켜서 움직임을 주게 된 건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금양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의 좀 규모, 그 이상의 규모의 내용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타 종목군들 리튬 관련주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든 어반 리튬이든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에 이제 좀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금요일장 기준에서는 미래나노텍의 변동폭에도 연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서 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서 내가 대장이야 라는 모습을 서로가 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지금 다섯 종목에 대한 설명 자료들을 낮정으로 올려드릴 때몇장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료방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유료방에는 그냥 안 올려도 될 거를 유료방에다 올리다 보니까 더안 올릴 수가 없어서 마저 그냥 다 올려 드릴게요. 유료방에 이제 어차피 내일 장 중에 다 설명을 동영상으로 드리고 실시간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일 장 공략주 주도주 관점에서의 기준 그 기준 종목 올려드리고 유튜브 방송 링크 다시 한번 끄집어내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종목도 이 종목군들 설명드리고 나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변동성 종목이 지금은 솔직히 더 구미에 당기시죠. 그렇지만은 대형주가 오히려 이제 그더 안정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내드린다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단 다 올렸습니다. 자, 이 다섯 종목에 대한 이제 PPT 자료 볼 건데,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뭐 시황도 잠깐 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홈페이지 좀 찾아오시는 방법부터 차분하게 빠르게 한 1분 정도.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30초?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프로필 보기가 또 나와요. 요 자리에. 그죠? 프로필 보기 누르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제휴사 정보에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든 이제 전체 조등동에서 인물 검색이라고 있어요. 상세 프로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 또 이력, 경력상,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간 거, 또 대학 강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고요. 그다음 도서 자료, 그리고 이제 활동,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요한 번쯤 그냥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오시면 이제 이 안에 방송 다시 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도 있고, 23년 대세장 주도종 먹고 선침의 전략, 뭐 변동성 종목, 또 일본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들 다 보실 수 있어요. 나는 봐도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뭐 늦은 시간에도 방송도 보시고 하시는 건데 방송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VIP 회원을 가입하셔서 함께 하셔야죠. 그래서 VVIP 방의 기준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력주 또 수익 종목 또 극대형주 위주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면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수익만 난다면 뭐 과금 못 하겠느냐 그 말씀 하나 하고 또한 가지는 나는 어디에서든 잘 사는데 차익 실현을 못 해요. 고점을 못 잡아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점을 못 잡으실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고점을 왜못 잡으세요? 오늘도 고점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실패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점만 잡는다면은 수익 확정만 된다면은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죠? 자, 교육 들어갑니다. 자. 오늘 PPT 자료 올려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시황 부분은 아주 빠르게 넘길게요. 왜냐하면 시황 올려봐야 그건 다제 자랑뿐이 안 돼요. 시황만 제대로 잘 보시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올려드린 우리 주력주 수익 종목에서의 극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 계좌 수익 범위가 완벽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20일 날 변동성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뭐 FM4 홀딩스의 기준에서도 뭐 강세, 초강세의 흐름이 13%까지 어반리튬, 뭐 포스코엠테, 하이드로리튬, 리튬 관련주들 이렇게 10%대. 또 공공원이 아름아름 초강세. 근데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LG전자의 이런 강력한 흐름이나 또 SM, 또 현대차의 가격 탄력.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흐름이 나와줬을 때 1조 미만 또 1조를 살짝 넘겨져 있는 일동제약 이런 종목에서도 추가 편입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미래나노텍이 시간의 상한가를 넣어서요. 이런 수익 범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대형주 위주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잘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 주력주 대형주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 계좌에서 빼버리게 되는 이유가 주변에서 자꾸 약을 올리죠. 윤정도 같은 친구들이 방송 나와서 뭐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어반 리튬입니다. 포스코 엠텍입니다. 미래 나노텍입니다. 제주은행이에요. 핑거스토리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대형주 시가총액 2위 LG 에너지 솔루션. 또 시가총액 지금 5위에 놓여져 있죠. 5위에 놓여져 있는 LG 화학. 그리고 여기엔 없습니다만 시가총액 6위에 삼성 SDI. 그리고 시가총액 안타깝게 20위 밖으로 무너졌지만 밀렸지만 17위까지 올라왔던 포스코 케미칼. 3조짜리 현대 로템. 14조짜리 LG 전자. 5조짜리 항공우주. 또 9조 원의 하나 솔루션.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돼요. 시가총액 얘는요 14조까지 올라왔었고 얘는 8조를 넘겼었고 얘는 이제 변동성 종목이고 어차피 2조 4천억까지 올라갔어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이제 수익을 낸다라는 것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비중을 늘려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냈었던 것이 맞고 이제부터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반등 속에서 그 반등 속에서 계좌 수익 내고 그리고 그 엄청난 수익을 낸 이후에 변동성 종목의 기준점을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시간 기준에 미국장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미국장의 흐름이 뭐 출렁출렁 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미끄러져 있어요. 나스닥이 또 선물이 2%, 그리고 1.7%의 약세.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할 정도고, 내일 금요일장에 빨간 불기둥, 랠리가 아니라 이것도 어렵게 시장 진행될 수 있구나 그 우려감이 지금 앞서고 계신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지표에서부터 쭉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지표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간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6월 저점, 9월 저점을. 그래서 어제도 강력하게 시장 상황과 주력주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그것을 잘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공지사항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공지사항 기준에서 좀 올려드릴 텐데요. 일곱 번째 방을 좀 보실까요? 일곱 번째 방좀 보시면 여기 이제 공지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쭉 내려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새벽에 아마 이 공지사항 전체 틀을 한번 바꿔드리긴 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주도 종목군 선침의 전략해서 이렇게 좀 올려드렸어요. 오늘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너무 많이 두들겨 맞긴 했습니다만 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매집이 어마어마한데 말 그대로 과한 조정이 형성이 된 거죠. 과한 조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 논리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제 전략 기준이 10시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요 종목군들의 교육 내용을 좀한 번씩 다 들어보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제가 직접 올려드릴 테니까 요그 전략 부분들 한 번씩
들어보시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그리고 꼭, 꼭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에서 나머지 전략들, 또 교육도 있어요. 교육들도 꼭 들으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어떤 종목이든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 종목 올려드리면, 그 교육 종목에서 충분히 좀 수익을 잘 내실 수 있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일본 쪽의 전 내용은 뭐냐면, 1년 8개월 만에 이제 장기금리의 변동성 부분을 확장을 한 거예요. 실질적인 이제 뭐, 긴축이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뭐, 실질 금리를 올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정한 내용 때문에 일본 증시가 출렁거렸죠. 출렁거렸다기보다는 조정을 받았죠. 선물이 점심시간에 4%까지 급락이 나오고, 또, 정규장, 종목 시장이 2.8%, 2.6% 뭐 이렇게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호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이제 일본은 빠지는데 글로벌 증시는 가느냐,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제한적이라는 거죠, 연동폭이. 그리고 일본 쪽의 조정은 시가총액이 세계 시가총액을 산정을 할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선정할 때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시가총액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달러화로 환산이 돼서 달러 기준으로 한국 증시가 얼마냐,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엔화의 기준이 아닌 달러의 기준이기 때문에 일본장의 경우도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굉장히 강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굉장한 강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식 시장에 대한 달러 가치로의 환산 기준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반대로는요, 엔이 약세를 띨 때는, 달러가 강세를 띨 때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 자체가 방어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엔이 약세를 띨 때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강세로 전환돼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정,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돼요. 그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환율과 각 국의 시가총액에 대한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복잡하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위치도 아닌데.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아마 윤종두가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호재입니다라고. 일본의 긴축은 호재다. 또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도 뭐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결론은 일본 쪽의 흐름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다 시장에서 해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 이제 또한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이거죠. 증권거래소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근데 손을 본다라는 거는 더 완화하겠다. 강화가 아니라 완화. 그래서 더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 호재냐라고 할땐 그러진 않고 심리적인 면 정도?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 이거, 금투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악재가 될수 있어요. 호재가 아니라 금투세는 악재가 될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어찌됐건 정치하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막상 시간 지나고 내년에 당장 시행할 즈음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훗날을 기약할 때는 야, 내가 가장 클린해, 내가 제대로 된 정책을 필 거야, 이렇게 하다가 막상 이제 실시할 현 시점이 되다 보니까 표관리에 대한 의식을 할 수밖에 없죠. 조금 뭐 회의감이 듭니다. 뭐 저도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결론은 긴급 뭐 속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그다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2년 동안 유예한다. 2년 동안 유예하고, 대신에 이제 뭐 호재성으로 작용될 수 있었던 대주주 요건 완화 부분, 10억 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한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하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호재성의 기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호재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쁘지 않네 긍정적이네 뭐 굳이 따진다면 호재네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본 쪽이나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됐던 거 예전에 뭐 CPI, PPI, FOMC 회의는 벌써 이미 다 이슈로서는 끝난 거잖아요. 불확실성 다 끝난 거고 지금 나와 있던 굵직한 거 와 일본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내용 뭐 문제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금투자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호재다. 예.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일, 23시, 54분에 그러니까 20일, 20일이면은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야간방송 때 이건 뭐 그 당시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윤정도 정신 나갔다 했죠. 아니 장기금리 변동성 확장을 해가지고 일본이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도 하락을 하고 미국 선물도 붕괴가 되고 1% 이상 막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윤정도 혼자 다들 아니라는데 윤정도 혼자 호재래 긍정적이래 뭐 호재라까지 보다는 뭐 나쁘지 않다 부정적이고 조정받을 이유는 없다 윤정도 혼자 근데 결국은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 시장의 방향성 하나 제대로 놓고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일 날 00시 19분이니까 수요일 새벽인 거죠. 21일 23시 32분에는 녹화를 뜨고 요 시간에 녹화를 뜨고 올려드린 게 22시 아, 22, 20, 요, 죄송합니다. 요게 22일이 되겠죠. 21일이 아니라. 22일, 00시 19분에 올려드렸겠죠. 그죠? 지금 고쳐놓을게요. 조금 이따 나중에 까먹으면은, 오히려 고쳐놓는 게, 고쳐놔봐야 이 파일을 다시 쓰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22일 날 00시 올렸겠죠. 녹화 다 끝나고 나서, 이 시간에 스타트해서. 결론적으로, 22일 날 들여다보세요. 응? 22일 날 들여다보세요. 목요일 날 들여다보세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맞나요? 제가 지금 시간 관점이 없어요. 달력 봐야겠다. 이렇게 바보가 있나? 내일이 금요일 맞죠? 바보네, 완전히. 하루에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잡으면 이렇게 돼요. 응? 결론적으로, 저 종목군들을 봐보세요. 오늘 저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기서 지금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이드로 리튬을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것도 21일 00시 26분에 올려드린 건데, 잠시만요. 위치가 그럼 바뀌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요 위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잠시만 20일 그 다음에 21일 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죠 이게 맞죠 이게 윤정도 마지막 원고를 잘 설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금리 그 다음에 21일 날 00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미래나노테 포스코엠테 공급은 보세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기준에서 하이드로 리튬 또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기준에서 또 어떻게 돼요? 금요일날 기준에서 또 보시라고 좀 이따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요일날 00시 22분에 그러니까 하이드로 리튬하고 다섯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는 거죠. 하이드로 리튬 TYM 미래나노텍 포스코엠텍 공구문 그중에 미래나노텍이 어떻게 됩니까? 월화 수요일은 상한가가 있는데 목요일은 상한가가 없어서 일부러 상한가를 누가 만들어준 것인지 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 시간에서 미래나노텍이 상한가 진입이 됩니다.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렸고 미래나노텍이 이렇게 거래를 수반하고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그 상한가 안착되면서 이제 거래대금은
추가적으로 확장이 된게 아니죠. 보도자료 나오고 수주 관련된 내용 나오고 관계사에서. 전체 거래대금은 1, 2, 3, 4위에 놓여졌습니다. 응? 변동성의 4위가 아니라 상한가 기준의 4위. 시간의 상한가 기준의 4위. 작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뭐 3,000원대 중반까지 일단 어찌됐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거 보시면서 오늘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야, 오늘 오픈해줄 종목 조금 이따 바로 오픈해줄 드릴 대형주의 주력주 이외에 교육용의 이런 변동성 종목이 내일은 또 내일대로 금요일장에 그래도 주력주가 좀 어렵게 눌려져 있는 상황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변동성 종목이 저런 종목에서 상한가의 수익을 한 번씩 잡아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셔도 돼요. 피곤하신 분들은 일찍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종목군이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시장 절대 나쁘지 않아요. 계좌 수익률도 하반기에 15% 이상, 실질적으로 50% 100%의 수익, 그리고 4분기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의 저점 대비 상승률은 10%, 그리고 9월 말 종가 대비 상승률은 9% 됩니다. 이제는 이런 그 수익이 날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런 흐름이 나오기만 해준다면 땡큐한 거죠. 고마운 거죠, 사실. 그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위주의 237개 종목 위주에서 좀 기준 잡으세요. 그래서 LG전자가 내일 뭐 미국 장에 영향이 됐든 아니면 또 애플과 관련된 내용에서 또 아니야 라고 실망 매물이 나와서 미끄러지든 눌림목이 나온다 할지라도 LG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LG전자의 지금 매출 기준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서 판관비 조금이라도 증가하고 뭐 이래 버리면은 영업이익이 조금씩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순이익이 특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LG전자가 저평가 받는 이유가 성장성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장성에 대한 그 확인의 기준은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전장 사업. 예전에는 이제 모바일 사업이 적자더라도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다면 지금은 엘전자의 기준이 사실상은 성장성을 나타내 줄수 있느냐. 전장은 언제 가시적인 실적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퀘션 마크가 붙는 거죠. 근데 일단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뭐 밴드 최하단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전장수에 대한 그러니까 전장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 전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시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긍정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22일자에 나온 애플카하고의 공동협의체 구성 이 부분은 이제 뭐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해프닝으로 이건 뭐 보도자료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또 인터뷰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상 오늘 오른 게 장중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카 기준에서 올랐다? 그렇게 해석하진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KB증권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KB증권에서. 그래서 KB증권이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할 때,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그 수급 논리에서 많은 물량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윗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됐겠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6%의 등락이 나왔어요. 윗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왜 올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단독 보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맞물려서 조금 전에 보신 이런 공동 협의체 구성한다.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온 거죠. 맞물려서. 왜 올라? 그랬더니 이런 이슈가 있어. 단독 보도야. 근데 이거는 해프닝이었고. 그러면 KB 증권이 그 보도 자료를 보고 들어왔느냐? 그렇진 않다. 아니 KB 증권이 뭘 보도 자료를 보고 들어와요? 결론적으로 이제 LG 전자에 대한 자금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슈가 우연찮게 겹쳐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LG전자 부분에 있어서 LG전자 부분에 있어서 아, 요게 참 우리 직원분들이 왜 저렇게 해놨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건 LG전자에 있어서 영상 녹화를 올려드렸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꼭 들여다보십시오. 꼭. 꼭 들여다보셔서 LG전자 전략 어떻게 꾸려야 되지? 34분이나 녹화해드린 거예요. 이거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뭐 동반적으로 밀리는데 혹은 시장이 강하니까 동반적으로 강세를 띠네.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석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 장세 당장 이제 그 엘전자의 흐름이 다소 눌려지고 어렵게 형성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의 연동성을 보지 마시고 자체적인 흐름에 대한 기준점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0월 말부터 해서 엘전자의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변동성의 기준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기준은 실적이 어찌됐건 아르마름 굉장히 긍정적이다. 지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엘전자 쪽의 부분에 있어서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해도 그 논리가 아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B 증권에서 자금 집행이 우연찮게 겹쳤던 걸로 추정을 하고요. 뭐 내일 기준에서는 새로운 긍정적인 수급들이 유입돼서 시장의 흐름하고는 뭐 상관없이 시장은 지금 좀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인 강세를 내어주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게요. 결론은 이제 LG 전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최소 100만 주, 150만 주 실려야 됩니다. 최소 15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 최소 범위는 이제 100만 주예요. 그게 5MA, 20MA를 넘깁니다. 5개의 캔들, 그리고 20MA, 20개의 캔들의 평균 거래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100만 주 정도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을 모색하면 됩니다. 100만 주 이상의 양봉이면 실패가 되더라도 따라 붙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일봉 기준에서 이제 뭐 거래가 조금 미흡한 상태의 장악형이다. 이게 지금 일봉이 아니죠. 주봉이죠. 주봉. 요것도 좀 저희 직원분이 잘못 올려놨네요. 어쨌든 주봉의 기준인데 주봉 기준에서 금요일날 가급적이면 거래를 좀 실어주고 윗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주기를. 그리고 그 다음 주의 기준에 저렇게 초록 색깔 표시하는 것처럼 탄력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체적인 요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렸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시황 간단하게 일본 쪽의 영향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금투세 유예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설정 범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렸고 지금 미국 장의 흐름이 어쨌든 선물이 2% 나스닥 선물이 실질 이제 현물 쪽이 1.8% 조정인데 뭐좀더 들여다 보시죠. 어차피 방송은 더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엘전자의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 상위 부분과 거래대금 최상위 8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수 있어요. 요게 이제 유지를 좀 이게 유지가 계속 되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를 그렇게 해서 불기둥 종목 다섯 종목 아까 올려놔 드렸고 노란 톡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대로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빠르게 넘기면서 보여드리면 하나솔루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된 종목이다. 외국 기관 쌍끌이로 5월 20일 이후에 1조 이상 셀트리온보다 월등히 많은 퍼센테이지. 셀트리온 25조짜리 종목에 1조. 하나솔루션은 9조 원짜리 종목에 1조. 1억 9,100만 주짜리 하나솔루션에 2,280만 주의 매집. 얼마요? 11%의 매집이 단행돼 있다. 그 평균 단가가 46,300원.
목요일 종가가 48,400원.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그러면 지금의 기준은요, 하반기 7월 25일 이후부터 10월 22일까지 셀트리온은,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금 지워놓을게요. 여러분들께 어차피 이제 PDF 파일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지워놓을게요. 지워놓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드릴게요. 이거 다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이제 뭐 내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289페이지거든요. 줄여서.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는 분이 솔직히 힘들죠. 지칩니다. 윤정두가 이걸 어디서 퍼온 거라든가 매일매일 종목이 바뀌다든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중간에 수정도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7월 이후에 보시면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7월 25일 이후에 가장 많은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 8천억이 돼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그 다음인데, 셀트리온 25조짜리에는 5,600억. 9조원이 조금 넘는 하나솔루션에는 8,260억. 거래량으로는 매진 물량이 1,700만 주, 1억 9,100만 주짜리에 1,700만 주, 거의 9% 매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7월 25일 이후에 9%,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 8,000억, 가장 많은 매집, 그죠? 쌍끌이 매집. 근데 매수 평균 단가 48,000원 대비 주가가 올라왔어야 될거 아니에요? 8,000억을 매수했으면. 근데 시장 영향이 있고 앞전에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48,500원 프리미엄이 아예 없어요. 오히려 100원 할인받아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윤정도는 이렇게 악을 쓰면서 이거 엄청난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뭐 그냥 그래 좋아? 근데 왜못 가? 그러니까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빨리 편입해서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못 가지? 그래 놓고 이게 폭등이 나오면 그때 돼서 나도 이런 종목 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방송 화면인데요. 이 중에 오른쪽 화면 보시면 요게 2008년도 윤정두의 ELW X파일 완전 종목 고 도서에 두 권짜리 도서에 들어가 있는 매집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뭐 예전부터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면서 도서 10권을 썼거든요. 그 10권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매집 비율이 지금 하반기에만 따져도 10%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매수 평균 단가에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만 그들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48,500원 50%만 잡으면 얼마야? 50% 잡으면 24,200원이니까 7만 원 이상이 목표 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5만 원 미만인데 목표 주가 7만 원입니다. 그러면 또 으악하죠. 근데 매집이 돼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손절을 뭐 공격적으로 손절 물량을 쏟아내지 않는 한.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되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막연히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막연히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현대로템의 경우도 11월 23일 이후에 우리나라 거래대금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1위예요. 금액 기준으로도 그렇고 매집률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종목군 중에서 가장 낮은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 주식수가 1억 900만 주. 그러니까 1억 1000만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억 1000만 주짜리인데 매집량이 520만 주기 때문에 5% 가까이 매집이 되는 거예요. 5% 가까이. 금액으로 1600억. 1600억. 시가총액이 곱해주면 되잖아요. 3조 수준이에요. 3조 수준. 1억 900만 주 곱하기 27,650만. 3조 수준. 3조가 넘죠. 27,000. 3조가 넘죠, 지금. 그 3조가 넘는 종목에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우리나라에서 11월 23일 이후에 2위. 아, 2위가 1위. 죄송합니다. 1위. 매니아권 종목이 아니라 코덱스 200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집이
단행돼 있는 종목군들 왜 매집 했을까를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저 매집이 공매도나 대차상환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매도 대차상환이 아니라 뭡니까? 순수한 매집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앞전에 누적 수급이 더 많죠. 매수 평균 단가는요, 29,674원입니다. 29,700원. 근데 이 종목의 지금 할인율은요,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종목이 어떻게 할인돼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시장 영향에 너무너무 좋은, 유리한 조건에 여러분들은 쇼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종목 어지간한 거싹 정리해서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이 붙었어요. 정이 붙기는 그냥 여러분들 계좌에 파란불을 만들어주는 뭔 정이부터. 그거 싹 정리해서 일로 옮겨오셔야죠. 27,000원대가 뭡니까? 매수 평균 단가가 29,600원짜리. 결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위치다라는 걸 해석해야 돼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아무리 못 잡아도 4만 원 이상의 기준이 잡힙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매집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금양부터 해서 FF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을 쭉 보셔야 되는데 그 종목군들은 종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이 시간이 좀 걸려요. 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교육을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먼저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 짧게 다시 알려드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한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된다.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전화를 하셔서 나도 좀 수익 좀 나게 해주세요. 시장 너무 힘들어요. 맨날 손실 나요. 그 손실 더 이상 손실 잡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아시겠죠?